그 천우희 배우님은 그 좀 섹시한 면모를 많이 보여준 게 저한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. 되게 파격적인 도전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의상 자체도 되게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덜 입고 나오는 그런 라이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촬영하시면서 되게 많은 걸 느껴셨을 것 같고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천우희 씨 이번에 어떻게 보면 파격 변신이에요. 이런 변화 네, 어떠셨나요? 변신 드디어 저의 섹시함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어떤 섹시한 관능미 뭐 이런 섹슈얼한 느낌들은 배우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매력과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지금까지 했었던 역할들은 정민 씨 얘기한 것처럼 저도 많은 감독님들이 이제 흙을 많이 묻히고 그렇죠. 약간 떼국물을 많이 묻히고 피도 많이 묻히고 네, 뭘 많이 묻히고 나왔는데 기자님 말씀처럼 정말 가볍게 처음으로 이런 가벼운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데 약간 부담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왜냐면 이 설정 자체가 여기서 어떤 식욕보다도 어떤 소비를 더 좋아하고 그런 본능적인 욕구, 욕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은 증량을 했지만 저는 이제 감량을 좀 했거든요. 네. 그런 감량 속에서 또 섹시함을 보인다는 건 또 쉽지 않더라고요. 정말 증감량을 다 해가면서 이 작품을 준비한 배우분들입니다. 대단합니다. 네. 손키스 좋아요. 8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 평생 여기서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?